Yes. And today we're with Vanity Fair to see how well we know each other. The member who gets most answers right wins. Okay, so I'm the first one. Uh-huh. Who is my single biggest artistic influence? 이거 내가 쓰면 맞으면 돼요. 정국. Nas. He's been my idol for like a decade. He's got the best voice, the best lyrics. Rap design 하는데 좀 많이 영감. Nas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. Rap is a monkey flipping with the funky rhythm. I be kicking. Musician, inflicting composition. With a pain, I'm like Scarface. Nas 성대모사는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. What is my best feature? Feature. 너무 많아서. 그렇긴 하지. 근데 이제 진! 본인이 생각하는. Hot body? 아, close. 비슷했어요. 슈가. 비율. 아, 비슷했어요. 제어. Tall. 큰 키. 키. 정답! 키. Yeah. It means height in Korean. 그나마 6 feet, 이제 그나마 180이기 때문에. Yeah.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멤버들 중에선 그래도 yeah. 제가 갖고 있는 그나마 가장 큰 장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 밖에 나가면 다 조금이잖아. 인정합니다. Who's next? Who's next? So question is, if I could re-record one song, which would I choose to record? 야 이거 어려운데? 아니 윤기 기준이잖아. 그렇죠. 아, 그러면 뭐 이거 무조건 윤기가 개인 거 같지. 정답. 없다. 정답. 오!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모든 아쉬움마저도,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막 그 리마스터를 한다든지 이런 안 좋아요.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. 해외 곡들 보면 막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데 올렸다가 이게 대박이 나 가지고 나중에 막 진짜 믹스랑 녹음도 다시 하고 하는데 그 느낌이 별로예요. 그 느낌이 안 나. 나는 그래서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원래대로 있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. 아, 역시. Next question. What is something that makes Yoongi cry? Oh, yeah, yeah. 아, 이거 쉬울 것 같은데. 어, 정답. 하품. 땡. 진. 아니야? 어, 비슷했어. 하품? 하품? 비슷했다고? 어, 비슷한데. 다시 콘서트 시작하면 아니었어? 그럼 어, 비슷해. 어, 약간 비슷해. 양치하다가 혀 닦을 때. 어,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. 정답은 와사비 비빔이다. 와사비. 아, 와사비 못 참지. 와사비. 정답 와사비입니다. 와사비. 와사비에 약하구나. 오케이. 아니, 와사비를 잘 먹는데 그 센 와사비는 내가 못 참겠더라고. 코 숨 쉬면 안 되나. 네. 입으로 먹어야 돼. 네. 내년 슈가 형 생일에는 와사비로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건 좋지. Next person. Okay. I'm not 자홉. 자홉. Let's go, let's go, let's go. What is my biggest fear? Okay. Okay, 이거는 okay. 자, 뭔가 디테일한 것 같은데? 자, 진! 길어. 높은 곳? 그렇지. 오. 오. 지민! No. 지민! 벌레. 지민. Bullet, no. 슈가, 놀이기구. No. JK, JK, 옷에 뭐 묻는 거. No. 진. 근데 다 맞긴 한데 저는 좀 심오하게 썼어요. 진. 귀신. No. 어, okay, JK. 아래. 다시는 고민을 못하게 되는 것. 2점이다. 춤 못 추는 거. 진. 네, 저는 거기 공개하겠습니다. 어. 아미 못 만나게 되는 거. 그런 뭐 그 비슷한 느낌이죠. 네, My future. 나의 미래. 나의 미래가 가장 두렵다. 미래가 두렵다. 너무 높게 올라가서 더 높게 올라간다면 항상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.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누구나 다 있죠. 그건 맞아요. 예, 그래서 뭐 한 번쯤은 심오하네, 예, 좀 심오하게 생각해 본. 저기까지 갈 줄 몰랐지. 많이 멀리 갔네. 오케이. What one word would I choose to describe myself? 아. 나 알지. 이거 정답. 찐. 그래. 호프. 와. 찐. 아. 아, 나 심어. 아니, 다 알지. 아니, 말이 안 돼. 호비 하면 호프 그 자체지. 아니, 근데 이름이 제이홉 되고 진짜 호비 돼버렸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호! 오케이, first question. What is my life motto? 찐. 한두 번 밖에. 아직 안 정한데. 아, 다 알아. 그 무시라고. My father is my life. 제이홉, 행복하게 살자. 약간 비슷해. 또 하나 또 들어가요.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자. 아, 재밌고 행복하게. 오, 아, fun, happy. 뭔가 이제 제 인생에서 재미없고 행복하지 못하면은 그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맞는 말이죠. 네, 저는 제 인생 한번 사는 거 뭐 목숨 하나잖아요. 이제 재밌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이거 코인 아니에요.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시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맞아요.
When did I first realize that I was famous? Yeah, I know. Okay. 음식점에서 서비스 받았을 때. No. Yes. 스타디움 투어 시작했을 때. No. Wow. 그런 되게 멋있는. 되게 심플할 것 같아. 진!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니까. 두 글자입니다. 현재. No. 미래? No. 연습생에서 막 데뷔했을 때. No. 두 글자래요, 두 글자. 두 글자라고요? 두 글자. 방탄. 데뷔. No. 아미. No. 1등. No. 대상. No. 버터. No. 할인. 할인? 할인. 할인이. 알아보시고 할인해주신 분들이 계시지. 되게 좋아요. 아니, 누가 이렇게 할인해줬어요? 연예인 빛이. 근데 저는 할인받을 때 할인 필요 없다고 해요. 저도요, 저도요. 오케이, okay, next person. This is my turn. What do I talk about the most? 오호. 요 근래로 할게, 요 근래. 근래죠, 당연히. 얘가 많이 말하는 거 요즘 하나 있어. B. 예. Yeah. 오늘 화이팅 하자. 다야. 절대 아닌 것 같아. 찐! 운동. 그치, 운동이 100%. 100% 요즘 약간 그 운동에 심취해 있어요, 아, 지민이가. 맞아. 맨날 약간 건강해진 것 같고. 얘 맨날 막, 이러잖아. 맨날 이러고 오늘 아침에 팔 굵어지고 일단. 맨날 복근만 줘요. 체력 좋아졌다고. 분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, 나 진짜 운동이랑 난 진짜 안 맞아가지고 난 운동 안 했었는데. 근데 뭐 사실 운동 너무 좋은 거죠. 근데 이제 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. 멋있다. 자세 펴야지. 펴야지. 자세 펴야지. 아니 근데 아니 어찌 광대 펴고 와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흔들어줘야 된대요. 힘 풀어야 된대요.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최근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좀 그 거북목이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진짜 거북목 펴야 돼요. 저 진짜 심해요. 근데 저 많이 좋아졌어요, 거북목. 네, 여러분들도 뭔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할 때 운동을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. What's one thing I did everyone else at? I beat. 귀여운 거. 정답. 아, 정답이죠. 아쉽다. 남들보다 근데 잘하는 거. 자기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거? Love myself? 아, 아니에요. 뭐 춤? 이런 거 식상한 거 아닐 것 같은데? 드립이 많이 생각나는데. 아닙니다. 이제 제가 얼굴로 할 수 있는 것을 적었어요. 얼굴 묘사! 아닙니다. 아! 뭔지 알겠다! 그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표정 짓기. B! 그 눈웃음! 예, 맞습니다. 눈웃음 또 지민씨가 매력적이죠. 자, 눈웃음 한번 보여주세요, 그럼 시원하게. 아니, 지민씨, 그걸 왜 몰라요? 우린 다 알고 있는데. 뭔데요, 형? 뭘요? 대답을 못할걸요? 뭔데요? Next question! Next question! 아, 끝났어! 끝났어, 나가. What's the one song that I can resist dancing to when I hear it? 들었을 때 도저히 춤을 추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노래는? 아, 바로 맞출 수 있어요. 지민! PTD! 왜 그렇게 식상한 대답을 하세요? 그럼 우리 곡 아닌지 맞는지만 알려줘. 아, 우리 곡 아닙니다. 오케이. Girls' Generation 소원을 말해봐. Say your... 그렇게 신나는 노래 아니라서. 지민! 총 맞을 것 같아. 그게 그렇게 신나진 않아서. 아, 아래. 저요. 아, 이거 맞춰. 찐이야. 정답! 와! 찐이 어떻게 맞췄습니까? 네, 많이 하더라고요. 찐! 아니, 형 샤워 플레이리스트? 에, 이거 있잖아. 찐이야! 몰라요? 영탁 씨 노래인가? 아, 이거 정말 신나는 노래인데 한 번씩 들어보세요. 아, 진짜 그 제목이 찐이에요? 제목이 찐이에요. 제 이름이 찐이라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. 찐이다. 듣다 보니까. 찐이야! 아니, 이유가 있어요. 그만큼 자기 사랑하신다고. 찐이야! 내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신나더라고. 찐이야! What is one achievement that I'm most proud about? 슈가 얼굴 아직 안 적었어요. 기다려보세요. 적어봐요. 나는 BTS 된 거. 아니야. 아마 그거 하려고 했을 거예요. 정답? 아니야. JK 태어난 거. 아이 내가 이거는 그러고. 정답 좀 적어볼게요. 기다려보세요. 지금 남준이 때문에 지금 정답 바꿔야 돼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. 아, 정말 늦게 맞출 거야. 아, 잠시만요. 지금 그러기 상태예요. 잠깐만 기다려봐요. 다음 사람. 오, 긴데? 아, 진짜. 자, 저희 이 BTS 활동과 관련이 있죠. 아, 그래요? RM 자작곡. 아, 비슷해요. 비슷해요? 이 두 개 어떻게 비슷할 수 있어요? 자작춤. 아, 댄스 그 등골 브레이커. 등골 틀렸어요. 제가 봤을 때 못 맞출 것 같으니까 그냥 공개를 할게요. 오케이. 그 저희가 방시혁 PD님 있잖아요. 방시혁 PD님에게 이제 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. 아~ 방시혁 PD님께 형이라고 불러도 될 때! 힐랜 브로! 그때 되게 성취감을 얻었습니다. 외국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. 그쵸. 그쵸. 외국분들은 모르죠. 그쵸. 뭐야, 근데 외국 애들 또 나이 다 이야기 하던데. 근데 이제 형이라고는 안 하니까. 아니, 사장님한테 이제 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을 때 뭐 그런 거.
Okay, Jungkook, let's go. Yeah, thank you. Member. What's my favorite song to perform? Okay, Euphoria. 어 나도 그거 할래. Euphoria. Okay, so on. 지민 on. 얘 새로운 노래 나 하나 나왔잖아. 그 뭐였지? 아니 아직 안 적었어. 퍼미션. 아 근데 뭐 맞은 맞 맞다고 하시면 되나요? Still with you. On 맞나요? 오. 오. 팬들 앞에서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 만약에 팬들 앞에서 하면 지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 파, 아 세, 아 파, 세, 셈, 네, 쿠, 에, 오, 가져와, bring the pain away. Yeah. Oh yes, oh yes. 이거 연습할 때 재밌었어요. 감사했어요. 진짜 엄청 재밌었어요. 나름 힘들어도 재밌었던. Okay, what is the one food that I could eat for the rest of my life? 아 정답 알지. 진. 팬들의 사랑? 이거 아니라고? 이거 아니야? 그거야! 정답이야! 정답이야? 이거 어떻게 그걸 맞추냐? 야 이거지! 나는 이걸 거라 생각했어! 야 미쳤다! 김치찌개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아, 원래 뭐라고 적었어? 원래 뭐라고 적었어? 어? 원래 이거였는데? 여기지? 아미네! 후배님이 인정이지 Oh, we are all winners. 축하드립니다. Congrats, congrats. 왜 꼭 승자가 있어야 할까? 다 비슷비슷하고만. 굉장히 멤버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고.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. 1등 아닌 사람들 반성하세요. 이거 무슨 아니잖아요. So, BTS X Performer Team is BTS. Yes, yes, congrats. Thanks for watching. Congrats.